문을 닫아가지고 못 갔거든요, 거기가. 근데 어떻게 오늘 시간이 딱 맞아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그렇게 큰 성은 아닌 것 같아요. 되게 작은 성이고, 그 오르만 대이동할 때 그쪽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성이라고 하는데, 그 성 갖고 있었던 사람들 이름이 좀 특이해요. 성이 움프라빌? 움프라빌? 뭐 이런 것 같은데, 이거 아마 제대로 된 발음 아닐 거야. 그래서 그 가문이 쭉쭉쭉 내려오다가 이제 나중에 그 가문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서 그 영주의 와이프가 이제 다른 가문하고 결혼하면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된 뭐 그런 케이스인데, 결혼했던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부자라서 뭐 딱히 그 뒤로는 제대로 사용된 것 같지도 않고, 그래도 11세기, 12세기에는 정말 튼튼한 요새 역할을 하고 공방전도 여러 번 하고 했던 그런 성이래요. 주차장에서부터 보이는 이 뷰. 다른 데는 게이트 다 무너져 있는데 여기는 게이트가 꽤 잘 살아있네요. 게이트고 뭐고 냄새가 뭔지? 그 안에 플레이스가 되게 작네요. 이런 부분에는 건물이 서 있었을 테니까. 저 잔디 깔린 그 외에는 뭔가 공간이 없었겠는데? Hello. Hello. Ah, and is Dougie allowed inside? Yeah, here? Doctor. Anywhere at all, as long as it's on the roof. Okay, that's good. Thank you. 그 어디가? 거기 화장실인데? 그게 나중에 무대부 시대 지나고 사람들 떠나고 난 뒤에는 그림을 비틀기한 여기서 살고 싶게끔 개조를 한 것 같긴 한데. 근데 성이 생각보다 너무 지긋딱지만 해가지고. 이건 그냥 이런 공간으로 사용되는 모양인데 이게 킵이네요. 다 무너졌지만 일단 안으로 가볼게요. 이게 킵인데 볼 게 없어. 다 무너져가지고. 저번에 봤던 거의 타워에 가까운 사이즈긴 해요. 그리고 이게 킵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아마 건축학의 흥미인 것도 있긴 했겠지만 옛날 사람들 키가 막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나 봐요. 제가 키가 한 163, 4? 그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이 정도인 거 보면은 와, 이건 무슨 공간이었을까. 아까 들어갔던데. 그러니까 성 자체가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에요. 여기서 너무 커다란 걸 보고 다녀서 그런가? 그러니까 여기 멀쩡히 보이는 이 건물은 나중에 지은 거야. 아주 나중에. 이건 뭐 거의 별장 느낌으로 썼겠는데? 아니 근데 온프라뷰 패밀리는 여기서 되게 오랫동안 살았다고 해요. 뭐야, 못 들어가잖아. 야, 괜히 올라왔어. 아니 어떻게 내려가지? 실질적으로 여기서 볼만한 건 이 게이트네요. 왜 게이트만 이렇게 잘 살아남은 거야? 이게 바론의 성입니다, 바론. 숲을 헤치고 나가서 성이 보여서 들어갔더니 잠자네 숲 쪽에 공주가. 어머나, 근데 공주님 성이 좀 작네요. 뭐 그래?
뛰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대. 왠지 같은 시대에 지어야 된다 그랬대. 저는 캐슬도 뭐 작긴 했지만 나름 괜찮았고 별이랑 산책도 신나게 해서 좋은데 아주 뿌듯한 표정이야. 잠깐만요. 얘 지금 실컷 먹은 소시지 하나 다 먹어치우고 아주 뿌듯한 표정. 아무래도 이들의 영상을 만들기에 너무 뭐가 없을 것 같아서 약간 스페셜한 곳을 가서 점심을 먹어볼게요. 거기는 12세기에 지어진 건물이고 인, 그러니까 여인숙 같았는데 되게 옛날부터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볼게요. 이거야. 아, 지금 비 오기 시작하네. 바로 이건데, 어이, 오늘 안 열었나, 설마? 설마 안 연 건가? 아니겠지? 디너의 키쳐펜. 어이? 디너의 키쳐펜. 네. 이게 그냥 처음부터 인인 줄 알았더니 원래는 수도원이었다네요? 저분 꼬리도 옛날 방식이야. 이 옹글릿이 뭘까요?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이죠? 저 위층에도 좀 더 있는데 거기는 강아지가 안 들어가고. 와, 오늘 여기 되게 분비네. 잘 먹었다. 날이 잘못 잡았어. 원래 이렇게 붐비는 데가 아닌데.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왼쪽 집에서 제일 오른쪽 집까지 저 정도가 사실상 마을 거의 전부예요. 혜리 안녕. 어디 다른 길로 가. 그만큼 되게 작은 마을인데 근데 마을이 그냥 조그맣고 고즈넉하니 이뻐요. 의문증. 대체 뭘 찾는 걸까? 카파크. 세상에 여기다가 돈 넣었네요. 뭐 어떻게 열어볼 수 있나? 진짜 그 완전 중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옛날에 마을이 있었다면 이런 생긴 데이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마을이에요. 그 여기 옛날에는 마을의 게이트였을 텐데 지금은 우체국입니다. 이게 아까 저희 밥 먹었던 그 인이에요. 요 옆에 빨간 문들 있잖아요. 이거 다 여기서 하는 숙소예요. 그러니까 사실상 방이 무지 많아.
그리고 이제 저 다리가 이 마을의 끝. 진짜 작죠? 사실은 이 영상을 안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안에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소리도 잘 안 들릴 것 같고 좀 실례일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냥 차로 돌아왔어요. 이 이는 12세기 수도원이 지어지면서 같이 게스트하우스로 지어졌던 건데 수도원이 없어져도 이 게스트하우스는 패밀리 투 패밀리 대대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. 산업혁명 직후에는 여기 근처가 좀 광산 그런 게 많았다고 해요. 거기 일하는 광부들을 위한 인으로 사용이 됐다가 요새는 조금 고급화되려고 취한 것 같기는 해요. 아 이거 영상이 제대로 나오려나 모르겠네. 오늘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찍은 게 없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이랑 되게 잘 놀고 잘 먹은 여행이라서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영상으로는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겠네요. 뭐 최선을 다해 편집해보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에 좀 더 멀리 가서 더 재밌는 여행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! 안녕!